LPG 기관에서 믹서, 믹서 쓰네 혼합기 스로틀 밸브 궤도량을 감지하여 ECU에 신호를 보내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스로틀 밸브 궤도량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예요? TPS죠. 스로틀 위치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대시포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대시포트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고 있다가 갑자기 악셀레이터 페달을 확 떼버린 거예요. 확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대된 상황에서 스로틀 밸브가 갑자기 닫혀버리면 기존 연료는 나가는 게 있는데 공기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농후한 혼합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배출가스 중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갈 뿐더러 차량이 울컥거릴 수 있거든요. 출력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가 갑자기 악셀레터 페달을 떼더라도 스로틀 밸브가 서서히 닫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대시 포트. 뭐 제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시포트 장치가 그걸 얘기한다. 자, LPG 기관 중 피드백 믹서 방식의 피드백이 중에 믹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특징이 아닌 것은 물어봅니다. 연료 분석 펌프가 있다. 뭐죠? 갑자기 왜 분석 펌프가 나왔지? 이건 아니죠. 펌프가 없댔잖아요. 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자, 대기 오염이 적다. 그다음에 CO하고 HC 배출량이 작기 때문에 경제성이 좋다. 연료가 싸잖아요. 연료가 싸기도 경제성이 좋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뭐 점화 플러그 수명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엔진 오일에 블루바이 해갖고 연료 희석될 확률도 작아요. 그 얘기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세요. 엔진 오일 수명이 길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1번 틀렸네요. 자, LPG 기관의 연료 장치에서 냉각수의 온도가 낮을 때 시동을 좋게 하기 위해 작동되는 밸브가 뭐냐? 자, 냉간시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 중에서 냉간시에는 뭐를? 기상 밸브가 열려서 기체 상태의 연료를 공급한댔죠. 기체 상태의 연료가 들어가야지만 얘가 감압되면서 감압 기화되면서 증발되면서 열을 뺏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기상 밸브죠. 그치? 자, 자동차용 LPG 연료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을 물어봅니다. 자, 연소 효율이 좋고 엔진 운전이 정숙하다. 순간적으로 압력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자, 증기 폐쇄가 잘 일어난다? 예. 이거 아까 증기 폐쇄가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답이 오겠네요. 대기 오염이 적음으로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다. 엔진 유란유 오염이 적음으로 엔진 수명이 길다. 요건 아까 했던 얘기고.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